자기보정 방법을 선택하죠. 과정인데 어떤 과정이야? 내가 사용하는 과정, 나의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과정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해? 뜨개질 바늘을 포함하죠. 또는 꽃이나 또는 펜을 포함, 펜슬을 포함하는 거죠. 더 비옥고 더 비옥고 이제 더 얇고 더 고르면 고를수록 더 좋다. 너의 팔을 쭉 어떻게 유지해라? 쭉 뻗어진 상태를 유지해라. 그리고 너의 팔꿈치 어떤 상태로? 스트레이트한 쭉 뻗은 상태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 놓아라. 너의 엄지를 놓아라. 어디에 대고? 너의 바늘에 대고. 뭐하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죠. 너의 측정 단위를 표시하기 위해서죠. 뭔지 알겠지? 머릿속에 그려보면 되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러면서 유지하면서, 뭘 유지하면서? 너의 몸의 자세를 유지하고 너의 바늘에서의 측정을 유지하면서 뭐하거나 이더 에어비죠? 네, 뭐하거나 바늘을 돌리거나 뭐 체크하기 위해서, 뭘 체크하기 위해서? 너비를 체크하게 돌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또는 그것을 움직이는 거죠.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높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지. 너는 찾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찾고 있죠. 뭐 같은 것들? 하프웨이 마커를 찾고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물인데 하프웨이 마커를 찾고 있는, 하프웨이 마커 뭐니? 가운데 표시하는 그걸 찾고 있는 거죠. 또는 뭘 체크하고 있냐면, 네, 이것도 조심하게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죠. 얘가 일로 나간 거지. 또 뭘 체크하는 거냐면, 어떻게 얼마나 많은 단위를, 아, 저, 그 어떤 것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단위의 높이와 또는 넓이로 보이는지를, 네, 체크하는 거죠. 네, 이게 좀 어렵네. 예를 들면, 거리인데 어깨로부터 또 다른 어깨로의 거리, 어떤 인물에서, 그 인물에서의 거리는,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 거네? 보여주는, 뭐로 보여주는?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보여주는 그것은 전형적으로 대략 머리 두 개의 길이죠. 그치? 이런 기술은 특별히 유익할 수 있지. 뭐에게? 긴 수평의 사물에게는, 피사체에게는 유익할 수 있죠. 뭐 했을 때? 어려울 때. 뭐 하는 게 어려울 때? 정확히 식정하는 게 어려울 때죠.